네, 한 줄로 딱 보니까 아, 이용호 선수의 운영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온라인 게임의 운영자라는 분들 계시잖아요. 운영자 이용호랍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요. 아, 운영자. 네. 운영자 이용호예요. 대단합니다, 진짜 이용호. 네, 정말 무엇보다도 저 그들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결국 이렇게 판을 리드해 나가면 이게 또 트렌드가 돼서 또 다른 테란도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네, 정말 그 무리한 압박이 아닙니다. 무리한 압박이 아니라 그 병력을 끝까지 아끼면서 저그가 할 걸 못하게 해버리는 이영호 선수. 그렇죠. 아주 인상적인 경기였습니다. 네, 뭐 참 기싸움에서 저그들이 이영호 선수에게 많이 눌린다라는 느낌도 많이 드는데 단순히 정말 그야말로 기가 아니라 뭐랄까요?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압박을 해주면서도 예, 어떤 병력 쌓이는 속도는 다른 테란들보다 빠르고 예, 압박을 해주면서 이쪽 전쪽에서 동시 병력을 컨트롤해주는 능력도 다른 테란보다 더 낫고 네. 이러니 저그가 느끼는 그 중압감이 엄청난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엘리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번째 경기입니다. 아, 한 경기 남겨놓고 있습니다. 과연 막판까지 갈 것인지 스타리그 2000 경기 이제 한 경기 남겨놓고 있습니다. 보자. 스타리그 1999번째 경기. 자, 이영호 이기세라면 뭐 3경기 안 갈 것 같은데 바로 끝나버릴 것 같습니다. 저거 지금까지는요. 네, 참 뭐 기록이라는 것도 특히나 오래 남는 기록이라는 것도 중요하게 주의하겠습니다만 아, 이영호는 뭐 기록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게 5만 기록 많이 갖고 있거든요. 특히나 정말 앞으로 10년간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최연소 스타리그 우승 기록. 아, 그거 하나만 있어도 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999번째 경기에서 끝내버렸다는 건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김태형 선수는 무조건 2000승의 2000경기 출전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시작합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스타리그 기존 1999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영호 선수의 진행입니다. 엘리뇨, 아, 이거는 김상욱이군요, 김상욱. 갈색입니다. 자, 그리고, 2000경기, 이제 다음 경기가 2000경기가 될 텐데요. 아, 저희가 뭐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스타리그 2000번째 공식전을 맞아서 온게임 대신 스타리그 2000번째 경기를 찍어라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TV나 어떤 뭐 그 모니터 또는 경기 현장에서 2000번째 경기를 찍어 온게임 대신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는 분들께는 선착순 2000분께 아이스크림 선물권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죠. 아, 이영호 이대빵으로 몸도 안 좋은데 뭐 3경기 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서 종지부 찍고 집에 가서 편히 쉬어야죠. 네. 그럼 그 앞선 경기였던 그런 네, 운영을 보니까 결국 저그 테란에서 저그가 가진 약점 부분을 정확히 깨차고 있네요. 다들 알고 있는 거지만 시도하기 어려운 것을 이영호 선수가 잘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 약점이 이제 네, 테란은 앞마당을 그냥 가져가면서 출발했고 저그는 그 앞마당 먹은 테란을 상대하기 위해서 3개스가 전제가 되는 부분. 그 예. 3개스를 차단시킨다라는 것을 이영호 선수가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그 12드론 그 풀을 지으면서 처음으로 예, 김상욱 선수가 조금 그 다른 운영을 선보이네요. 그리고 현재 이영호 선수는 3개 정적 통틀어 지금 8연승 중입니다. 네. 아마 글쎄요, 김상욱 선수가 결국 승부수를 한번 던지나요? 예, 뭐 이런 시작이 이제 또 다른 형태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느낌은 거의 저글링 러커를 통한 앞마당 뚫기 예, 이런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김상욱 선수는 소위 얘기하는 뽕뽑기 잘 안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이영호 선수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정도 준비된 타이밍에 일단은
이용호 선수는 확인을 했고요. 약간 꼬네. 스타일 변화. 아무튼 봤습니다, 이용호. 그런데 너무도 정확하게 그 상황을 그 SCB가 보고 가가지고, 글쎄요, 예. 뭐, 시간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뭐, 러커 준비하면서 그게 단순 시간 버는 용도로 뮤탈처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이용호 선수는 뭐, 그냥 더블. 예, 투머린 더블이네, 투머린. 사실 이용호는 뭐, 그냥, 투팩도 앞마당 뭐 가져가면서 막은, 뭐, 최근에 그런 경기력도 보여줬기 때문에, 보면 뭐,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전체적인 판 운영, 또는 아주 소소한 컨트롤까지 거의 결정이 없어. 그러니까 막 8연승 9연승 달리는 거예요. 테란전은 뭐 신묘단승이고. 네, 꼼꼼하게 또 SCB까지 잘 세워놨고요. 네. 자, 김상욱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용호에 맞춰갈 순 없어요. 주도권 내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운영자 이용호에 끌려갑니다. 그래도 SCB를 글쎄요, 어쨌든 자신이 준비한 것을 쓰기 위해서는 저 SCB를 좀 잡아야 상대로 하여금 궁금증을 더욱더 증폭시켜야 되는데 일단 너무 다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저걸링 6개 중에 1개 전담마크 해놓고 나머지 저걸링은 딴 거하고 뭐 그것도 괜찮겠습니다만은 최근엔 아무튼 그 SCB부터 잡는 경우도 많았어요. 네, 오히려 이영호 선수가 뭔가 몰래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찰을 활용했고요. 네. 네. 어쨌거나 김상욱 선수가 이영호 선수의 그 여전 경기 때 김상욱 선수는 시리에 처리 이후에 미탈리스크 뛰어가지고 가봤더니 이영호 그이 별동대가 나갔는데 그렇게 늦은 타이밍에 미탈리스크로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투해처리 미탈리스크 중에서도 12드론의 앞마당을 먹고 가는 것보다도 지금 좀더 빨리 띄우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영호 선수의 더블 커맨드에 대해서 이번에는 뮤탈리스크로 좀 세게 한번 견제를 해보겠다 이런 의도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럼 뭐 저글링 러커로 돌파 감행하는 예, 그런 그림으로도 진짜 추측할 수가 있었는데 예. 일단 지금 그림 좀 그러네요. 일단 SCV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금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렇게 가난하게 시작을 해서 물론 굉장히 빠른 뮤탈리스크이기 때문에 흔드는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그것이 실패했을 경우에 부담감은 큰 거예요. 네. 이거 빠르다고 하는 거는 이거 기습의 의미가 있는데 다 보고 있거든요. 빠르네. 진짜 빠르네. 우와, 정말 빠르네. 다 보고 있어. 그게 빠른 겁니다, 그런 게요. 네. 근데 그 좀 어느 정도는, 정찰을 했거나 아니면은, 예측을 거의 하고 있더라도 엄청 빠른 뮤탈리스크에는 테란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있긴 있어요. 네. 네. 근데 글쎄요, 지금 그 이영호 네. 선수 어떨지.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김상욱 선수가 이런 선택을 한 게, 그러니까 저게 올인이라기보다는 앞선 경기에서 이영호 선수가 보여줬듯이 결국 적의 약점을 공략하는 게 마린의 힘이었거든요. 나오니까 아예 그 마린이 모이지 않았을 때 한번 노려보겠다. 그래서 그걸로 끝내지 못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걸로 피해주고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이 왔습니다. 네. 자, 그 작전이 그대로 통할 수 있을 것인지 중간에 난관이 좀 뭐.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어쨌든 타이밍상 마린은 부족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터렛의 어떤 그 효과적인 방어가 필요하고요. 오늘 김상욱은 뮤탈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다 이 중간 단계 네. 네, 연결고리를 썼거든요. 네, 일단 뮤탈이 지금 모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 태풍의 눈에 비해서 이 맵은 아직 그 딱 뚫렸네요 또. 예. 네. 저게 아직 뚫리기 전 타이밍에는 뮤탈리스크가 그 미네랄 뒤쪽에서 게릴라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은데 정확한 타이밍에 저게 또 딱 뚫렸고요. 네, 근데 예. 지금 시간이 급합니다. 김상훈 선수 네, 테란이 이미 더욱더 갖춰지기 전에 피해를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뮤탈리스크가 괴롭힐 수 있는 양을 확보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고요. 한번 두드려보죠. 자, 고치마도 버티기 경력이 좀 와야 됩니다. 오 토레 두 개를 아주 네. 네. 순식간에 제거라고 정말 좋아. 그렇죠, 예. 그리고 좀 더 똘똘 뭉쳐가지고, 원샷에 SCB가 분명히 원킬이 날 수 있게 플레이 해준 건 중요하고요. 예. 이번에는 재미 좀 봤습니다. 팩토리 컨디션을 붙였고요. 이러면서 태클의 상태가 안 맞고 부족했던 드론은 지금 뽑아내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쭉 지나 댕기면서 김상훈 선수 뮤탈리스크의 피해에 비해서 득점은 일단은 많이는 했어요, 예. 네, 더 줘야 됩니다. 지금 뭐, 이 정도로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네.
아니 뮤탈 이거에 꽤 많은 시간과 돈을 썼거든요. 그렇다고 뭐 머리를 좀 줄여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상대는 원배력 더블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빈틈 안 생겨요. 그렇죠. 네. 저 미네랄도 뭐 일부러 이렇게 뚫어놔서 머린이 또 다니게 또 편하게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저거는 밑에 있는 머린데 그냥 잡아줘도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거는 미탈리스트 손해가. 네. 아 이게 상처만 네. 입어야지 죽으면 안 되거든요. 아 동선이 좀 안 좋았어요 지금은. 예. 이렇게 되면 나가거든요 또 이원 선수는. 어 나가죠. 네. 모이면 나가면 나가야 될 때가 되면 네. 나가요. 적군 많건. 이런 그 머린들하고도 평지에서 그냥 싸워줘도 예, 미탈리스크 컨트롤만 제대로만 좀 해주면은 미탈리스크 이기는 게 정상이 하거든요. 예. 아, 근데 확실히 영호 선수가 정말 반응이 빠르게 빠릅니다. 어, 예. 공 1업에 기껏 드럼프 맞대는 또 성컵 짓게 만들고요. 네. 아, 또 하나. 아, 또. 예, 예, 그리고 저글저들의 심리를 잘 깨는 측면도 많이 작용을 하네요. 이런 정도로 움직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저그들이 뮤탈리스를 뺐다가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느냐. 네, 미리 머린들이 그쪽으로 가 있는 이런 그림이 그런 느낌이 네. 많이 들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도 그 뭐 김상우 선수가 예, 이번 경기는 내가 잡겠네라는 어떤 느낌으로 확실히 큰 피해를 준 건 아닙니다. 자신이 출발했던 어떤 빌드의 상황을 봤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럭커가 될까 뭐가 될까 좀 포인트를 따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일꾼 조금 잡았고 예, 그럼 메릭도 중간에 잡는 모습 나오긴 했는데 저런 식으로 뮤탈리스가 활동을 하면서 머린도 사실은 꽤 줄이거든요. 근데 그 활동을 거의 못했어요. 네, 추가적으로 3개스가 될 수 있을 만한 지역을 일단 정찰하는 모습이고요. 스캔 아끼는 거죠. 네. 네 럭커 나오니까 뭐 그 앞마당 뒤쪽에 뭐 예, 이거는 예 그 앞선 경기처럼 좀 예, 김상우 선수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네. 아 이거 지금 당장은 도망가는 게 맞아요. 머리들이 스티팩한 상태였기 때문에 괜히 빨리 버로우하자 그러면은 버로우하다가 하나 죽습니다 그냥. 아, 근데 이영호의 본대 병력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메카닉도 포함되어 있어요. 7시 스타팅 지점을 가져간다는 건 이제 이영호 선수에게 도발을 하는 거죠 김상우 선수가. 네. 그리고 이영호 선수는 네 타이밍 노려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 지역을 허용하는 순간 이제 완전히 뭐 지르탕 되는 거죠 또. 아, 그럼요. 아니 이게 그 예 전략도 중요하고 뭐 실시간 예,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전략도 중요하고 전투할 때 컨트롤 얼마나 잘하느냐도 중요하고 그 모든 측면이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한 모든 측면을 순수 그냥 물량 하나 잘 뽑는 거 하나로 극복하는 도재욱 같은 선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영호 선수가 멀티태스킹에 싸움도 잘해주고 반응도 예. 정말 빠르면서 뽑는 것도 정말 지금, 잘 뽑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베스랑기 나와서 이거 타이밍상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이브는 절대 못 맞고요. 네. 순수 물량으로 막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순수 물량을 지금부터 뽑아낸다고 하도 이게 갑자기 나옵니까? 예. 말로 나와요. 럭커 변태 시간도 있고 이거 돈도 있고요. 예. 시간을, 시간도 있고 시간을 김상우 선수가 더 벌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생겨야 되는데 빈집에 액션을 취해 준다든가 예. 그게 아니라면 뭐 베스를 잡는다든가 일단 시간 벌어야 돼요. 네. 지금. 일단 제대로 움직 갇혀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못 막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이용호의 경력을요. 시간 버는 걸 뮤탈로 네. 선택했네요. 아 뭐 하나 시세를 감수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아 요거 효과는 좀 보네요. 네. 네. 타탈이 벌었어요. 네. 자 그러면 병력 충원해야 됩니다. 아 뮤탈의 피해도 분명히 있었고요. 아 근데 정말 지금 이영호 선수의 플레이는 테라는 뭐 한두 명, 두어 명, 예, 프로토스도 한 서너 명, 저그 중에서도 한 두세 명 말고는 나 이길 생각도 하지 마. 뭐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예. 이영호 선수의 전체적인 플레이가 너무도 균형 잡혔고 너무 예. 모든 스펙을 다 잘하네요. 지금 뮤탈 예. 또 들어가야 돼요. 예, 또 들어가서 지금 뭐 어쨌든 아, 이래, 이래, 이래. 아 근데 이렇게 압박이 예. 너무 강렬해지면 예. 뭐 뮤탈 못 들어가요 본진 쪽에. 근데 중요한 건 뮤탈을 잃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시간 벌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예. 거죠. 와, 와 이게 질러, 지금 달려갑니다. 스티팩 쏘면서 지금 완전히 속도 높였거든요 이영호 네. 선수. 경력 많아지기 전에 자리 잡겠다는 거예요. 이거 디파일러로 맞기는 좀 디파일러 타이밍상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라운드조차 지금 못 찍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자 이러면 줄러싸기 뭐 이런 게 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타이밍 굿이에요 이영호 네. 선수 지금. 네, 자 그럼 숫자로 네, 쫙 하고 잘 펼쳐서
둘러치면은 잘하면 혹시 막을 수 있기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추가 병력이라 예. 끊어야 됩니다. 저거 합류하면 이제는 답 없어요. 그런데 베스트 랍세우 가고 있거든요. 예, 김상욱 선수는 병력 약간만 더 확충해서 앞뒤에서 본진에서 나온 병력하고 앞뒤에서 둘러싸야지 이러고 있는 모양인데 근데 추가 병력이 지금 오고 있는 거고요. 오고 있어요. 예. 오고 있어요. 여기서 추가 병력 싸먹어야 돼. 나는 김상욱이 들어갔고 벌어오는 잘했는데 예. 예. 아. 추가 병력 오기 전에 싸먹어야 돼. 마리를 아, 기가 막히게 펼쳐놨어요. 이 영호 네. 아, 완승입니다. 완승 틀렸습니다. 이제 다음은 네. 안마당 날아갑니다. 머리를 너무 잘 펼쳐놓다 보니까 네. 야, 네. 러커들의 공격은 굉장히 풍선이 되었죠. 또 그동안 적에게 휘둘려져 왔던 이 대단의 절망에 이영호 선수가 일으켜 세우나요? 네. 안마당 쳐다보지도 않고 본진으로 바로 입성입니다. 끝났어요. 네. 이거는 네. 본진 정리됩니다. 시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네, 정명훈 선수를 제외하고는 테란 선수들 한 명도 뭐 올라가지 못하고 다 떨어지는 이런 상황. 그렇죠. 예. 야, 이호가 예,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아, 테란 주전들이 다 같은 얘기 사실 하고 있었거든요. 저우가 발전했기 때문에 요즘 저우가 더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프로포스 선수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호가 말을 하기를 경기로 지금 말을 하기를 저우 이기려면 이제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네. 완벽하게 하면 이기거든요. 네. 10초에 이길 거예요 지금. 완벽하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이영호처럼 네. 아, 결국 테란 이영호 선수의 이런 변신이 네, 다른 테란들에게도 자극제가 되는 거고요. 정말 테란의 반격이 16강에서 이루어질지 한번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테란과 머릿수를 승부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양보다 질로 가는 시점입니다 지금은요. 자 그러면 몸이 아프에도 불구하고 16강에 자랑스럽게 진출한 이영호 선수의 진출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스타리그도 벌써 9번 연속 진출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연속 올라왔고 10시즌인가? 그것도 확보한 상태인데 아, 9시즌이 확보가 된 거예요, 지금. 아, 9시즌이 네. 확보된 상태인데. 지금 8번 네. 연속 진출했고요. 네. 네, 스타리그 최다 진출 기록도 꼭 세울 수 있고, 꼭 시드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몸조리도 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팬들께서 어떤 면이 궁금하셨을까요? 아, 별들에게 물어봐.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더니 요즘 부쩍 남성미가 느껴집니다. 이영호 선수에게. 아, 보는 누나들 설레이는데요. 영호 선수도 가을을 탑니까? 영호 선수, 이영호 선수 요즘 외롭습니까? 코코로나 님이 물어보셨거든요. 외롭습니까? 네, 아니요. 게임하느라 바빠서. 아, 아 그럼 안 바빠도 가을을 탈 나이는 아니죠? 아직. 알겠습니다. 얼굴 빨개졌습니다. 역시 작상 같네요. 이영호 선수, 몸조리 잘하시고 다시 한번 16강 진출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영호 선수가 9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고 스타리그 기준 이제 2000번째 경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이상훈과 김재훈인데요. 두 선수의 대결 여러분께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